안녕하세요. S하우징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부천시 신곡동에 위치한 도시형 아파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계동 11개층 총 27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현장이고요. 대부분이 기준층 3룸 세대로 이루어져 있고 최고층인 11층만 복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내부 인테리어가 굉장히 깔끔한 기준층 3룸 세대를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가까운 역으로는 부천역이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1호선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위치이고요. 1호선과 서해선이 동시에 운행되고 있는 소사역도 도보로 약 15분이면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블 역세권이에요. 그리고 우리 집 바로 앞에 신곡천이 있기 때문에 산책을 하시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주변에 초중고 학군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학생인 자녀분들과 함께 생활하시기에도 아주 좋아요. 그리고 주차는 카리프트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100% 자주식 주차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간단한 매물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빠르게 내부 소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전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실의 바닥은 깔끔하게 폴리싱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한쪽 벽면에는 일괄 소등 스위치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스위치 맞은편 쪽으로 신발장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픈형 매립장을 비롯해서 하단부 띄움 시공까지 되어 있고요. 오늘의 집 중문은 투명 유리와 블랙 컬러의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3연동 슬라이딩 타입의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중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오면 굉장히 깔끔한 인테리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주방도 있는데 쭉 들어가서 거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은 뭐 거실뿐만이 아니라 집안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광포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천장 조명을 살펴보면 가운데 메인 조명도 있고 창가 쪽으로 간접등도 있지만 라인 조명이 거실 끝에서부터 현관까지 쭉 이어져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멋집니다. 깔끔한 라인 조명 설치가 되어 있고요. TV월, 월패드가 설치되어 있는 TV월은 광폭의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창가 쪽 천장에는 직부등을 비롯해서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TV월의 맞은편 소파월도 TV월이랑 똑같아요. 광폭의 포세린 타일입니다. 위쪽으로 포인트 조명도 함께 설치가 되어 있어서 밋밋하지 않은 느낌이고요. 창문 너머로 뭐 특별히 막힘이 없습니다. 여기가 엄청 고층이 아닌데도 좀 튀어있는 전경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깔끔한 거실을 살펴봤고 그 옆으로 첫 번째 방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은 면적상 중간방으로 분류가 되는 공간입니다. 자, 여기도 바닥은 상당히 반듯하고요. 면적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개인 공간으로 활용을 하신다면 침대 그리고 옷장이나 뭐 책상 놓으면 여유 공간은 제법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용도실이 있는 이쪽 창문도 있지만 여기에도 창문이 있으니까 양창형 느낌도 나는 공간이고요. 벽지도 깔끔합니다. 그리고 다용도실 내부를 살펴보면 수전, 콘센트, 왕관기 함께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일러실은 철문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 보일러실 문 열어두면 다용도실 면적 괜찮고요. 내부에는 나비엔 1등급 보일러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실 공간도 제법 돼요, 여기도. 그래서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짐들 보관하는 장소로 활용을 하시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거실과 첫 번째 방까지 살펴봤고요. 나오면 주방이 있습니다. 자, 주방도 깔끔하죠. 좀 군더더기 없는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싱크대는 D자 구조로 되어 있고 바깥쪽은 아일랜드 식탁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차가 싱크대보다 확실히 낮아요. 그래서 일반 의자로도 편하게 식사가 가능하고요. 상판 돌출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무릎도 편하게 앉아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면적도 상당히 널찍하고요. 그리고 요리는 상부 가스레인지로 가능하고 그 위쪽으로 매립형 후드도 함께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상부장과 하부장은 색감의 차이를 돋고요. 조리대 공간도 넉넉하면서 싱크볼도 굉장히 커요. 와이드 사각 싱크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옆으로 냉장고 자리 딱 알맞은 곳에 위치가 되어 있네요. 좀 모던한 느낌의 주방이죠. 뭐 주방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인테리어가 통일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현관에 가장 가까이 위치해 있는 첫 번째 방이에요. 아, 첫 번째 방이 된다. 두 번째 방이에요. 여기가 면적상은 가장 작은 방으로 분류가 되는 공간이고요. 면적은 반듯하기는 하고 뭐 크기 자체가 엄청 크지는 않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침대 놓고 책상 놔도 여유 공간은 꽤 됩니다. 벽지는 한 가지 색상의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자, 다음은 욕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욕실이고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샤워부스죠. 그리고 세면대도 굉장히 고급진 세면대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변기 위쪽으로 수납장도 있고요. 세면대 위쪽으로는 큼직한 거울도 있습니다. 거울은 조명도 나오고요. 샤워부스 내부를 살펴보면 코너 선반 한 개 보이면서 슬라이드 바가 있으니까 샤워기 높이 조절도 가능해요. 그리고 벽면이랑 바닥 타일이 같아요. 깔끔하면서 샤워 공간, 샤워부스 내부는 바닥에 단차 시공도 함께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방이니까 뭐 세 개의 방 중에서 기본적인 면적은 가장 널찍하고요. 큰 사이즈의 침대에 비치하시기에 충분합니다. 거실과 마찬가지로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간접등이랑 메인등 함께 설치가 되어 있네요. 좀 아늑하면서도 좀 다채로운 안방이에요. 메인룸이고 여기 안방에 있는 서브 욕실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일단 세면하시는 공간은 아예 건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이 변기 있는 쪽은 문으로, 여닫이 문으로 확실하게 공간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내부 면적도 널찍해요. 뭐 억지로 만들어서 좁은 느낌이 있지는 않습니다. 콘센트도 있고 휴지걸이 상단은 선반형으로 되어 있어서 스마트폰 올려두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깥쪽을 살펴보면 탑 카운터 세면대로 멋지게 설치가 되어 있고 동그란 거울도 있습니다. 호텔 같은 느낌이 나요. 확실히 이렇게 건식으로 해놓으니까 굉장히 예쁜 서브 욕실입니다. 저 오늘은 이렇게 해서 경기도 부천시 신곡동에 위치한 신축 도정 아파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Here we go.